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길 함께하는 두 전문가님의 불꽃 튀는 수익률 배틀쇼, 주식쇼다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힘차게 출발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오늘 시장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024년도 시장이 되면서 계속된 관망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 공략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자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쇼다 세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목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일 증시의 약세에 따라서 금일 코스피 지수가 약간 흐름이 제한된 가운데 코스닥 경우에는 시초에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시장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목들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계속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략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시장 분석하면서 다양한 공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쇼다운의 김원기입니다. 일단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말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부족했었던 설명들을 다시 한번 차곡차곡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 좀 꼼꼼하게 반영해서 이 시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좀 우리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모두 좀 빨간불로 마감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소폭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여전히 하락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좀 앞당겨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르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언급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AI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24년 올해는 AI를 좀 필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와 관련된 지수 하락의 요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누차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 하락에 대해서 아무런 무방비로 이렇게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당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 반등할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러한 시황 체크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힘든 시장 함께 이겨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또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준 테마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핫 테마도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 테마는 이거를 꼭 빼놓지 않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여야 저출산 대책 초읽기 관련주도 꿈틀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작년 뭐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 관련 수혜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총선 전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직도 총선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에서라도 지금 최대한 빠르게 좀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제가 이전에 좀 꿈비라는 종목도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저출산 테마로 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일단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여당에서는 좀 뭐 국민 택배라는 이름으로 출산휴가와 휴직급여 등 뭐 이런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야당 쪽에서는 아이 둘의 24평 아파트 그리고 아이 셋의 33평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과 그리고 뭐 1억 원 상당의 뭐 대출을 상환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산을 부추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강한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뭐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저출산 테마들을 강하게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소스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 테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여야가 가릴 것 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저출산 관련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올려줬고요. 또 저출산 관련 테마는 김원기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짚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종목들 나도 한번 궁금해요.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요.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전문가님들이 어떤 실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계신지 수익률 리뷰도 바로 부탁드립니다.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쇼,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원기 전문가님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해서 종목들 공략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스맥이라는 종목 16%로 강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고 신테카바이오 6%, 네페스 6%, 현재 이수페타시스와 퓨런티어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재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MP와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42%, 30%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뭇가는 2%로 현재 김원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이 누적 수익률이 104%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영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 9%, 커넥트 웨이브 22%로 강한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알소포트 플러스 40%,
2.5%로 강한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성당 글로벌 플러스 2%, 다원시스 12%, 현대 미포조선과 동훈 아나텍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기계 플러스 3%로 전영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 현황은 85% 나와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도 살펴봤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그때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용호 전문가님을 앞서서 이제는 세 자릿수 때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김원기 전문가님의 오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 리뷰도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꿈비라는 종목을 좀 먼저 좀 수익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꿈비라는 종목은요, 저출산 관련 테마 종목이고요. 제가 11월에 한 번 더 자리를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12월에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20% 넘게 두 번 먼저 실현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정 자리가 최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 조정이 결국에는 오늘 좀 여야 간의 그 저출산 그 공약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잡는 부분도 좀 높은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출산 쪽으로는 총선 전까지 계속적인 소스 재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떠한 정치 인물들에 따라서 이 출산에 대한 장려는 더욱더 많이 정책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엄청난 공약들이 나올 거다 보니까 일단 저출산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공약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MP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갑자기 CES2024를 시작으로 해서 애플이 또 지금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좀 출시를 했죠.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MP라는 종목이 40% 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움직였고요. 일단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인해 올랐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다봐야 되는지도 제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촬영해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계속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MP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오픈 채팅방 다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말씀드렸습니다. 셀바스 AI는 올해 2024년 AI가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라고 계속 방송 때마다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런 장점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수혜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AI 의료 이쪽으로도 셀바스 AI가 한몫 톡톡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신호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맥이라는 종목 역시 로봇은 또 산업용 로봇과 또는 협동 로봇 그리고 무슨 우리 감속기나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SPG도 제가 미리 편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스맥이라는 종목도 공략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좀 수익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요. 일단은 스맥이나 로봇주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맥 이후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잡기에는 아직도 좀 저평가 수준으로 예상되는 그런 로봇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휴니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가 정말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올라갔고요. 일단은 제가 방산주 쪽으로는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꼭 올라가야 되는 방산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뭐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따르는 좀 방산 쪽 그래서 방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종목들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 많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이스페타시스, 또 이제 종목을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자, 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비롯해서 지금 자율주행 섹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했었던 자리고, 방송에서도 조정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소외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사업 수주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PCB 관련으로 반도체 쪽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앞으로는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종목 대응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조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좀 공략들 좀 같이 보시면서 재료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원기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셀버스 AI라든지 꿈비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흘러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취매를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두 달 동안 세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힘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네 계좌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략주들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의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내일의 쇼다운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공개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좀 공략을 해드리는 좀 공략 종목은요. 오늘 쇼다운의 공략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종목을 좀 드렸고 수익을 좀 충분히 내드렸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일단 요즘 전쟁 이슈 방산주가 굉장히 좀 강했죠. 방산주가 강했고 저출산 공약의 저출산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AI나 로봇 이슈로 종목들이 바닥에서 또 주가 급등이 이어지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일단 좀 우주항공 쪽으로는 사업 이슈가 강했던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투자 재료가 좀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단기적인 급등도 충분하다 판단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PT도 뭐 화면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12월에도 AP위성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이슈였고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쪽 사업 수주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40% 가까이 좀 수익을 좀 확보했었던 AP위성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선취매를 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취매를 좀 공략한다는 건 좀 미리 상승할 만한 재료를 체크해서 대응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만약 이 재료가 소멸되거나 좀 물량이 좀 많이 유실되었을 때에는 미리 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기 때문에 공략 종목을 소개받아서 좀 추천받아서 공략받아서 대응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화면 좀 넘어가시면
정부에서 이러한 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좀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주에 대한 수혜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형 뭐 나사를 뭐 만드네 그리고 우주항공청 관련돼서 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한 뭐 이런 수주를 뭐 만들어낼 거네 인력을 어떻게 만들 거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한다라는 거고 올해 5월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게 뭔가 좀 실마리가 완벽하게 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이제 수주 효과를 좀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AP 위성 같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너무 무거운 종목이나 이미 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가 상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물건 수주를 좀 많이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바닥자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선취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우디 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쪽에서 반도체도 투자하고 이번에는 또 우주항공 쪽도 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강하게 좀 재료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사우디는 석유가스의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결국에는 석유로 인해서 갑부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를 뭐 건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광 특화구역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석유 의존도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이러한 신사업들로 계속적으로 나를 운용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 가격 대비했을 때는 정말 좀 좋은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이런 소스 재료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는 좀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분석하고 또 시기나 이런 정확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IMM PE 투자 본격화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오늘 좀 공약 종목의 경영권을 좀 인수해가지고 몸값을 좀 부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몸값을 부풀려서 좀 돈을 차익을 많이 내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오늘 공략한 종목의 인수, 경영권을 인수해서 몸값을 부풀려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 사모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좀 이렇게 경영권 인수를 좀 추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굉장히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자금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서 최대한 이 주가 급등에 좀 나오는 것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이미 이 기업의 초기 투자를 좀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주가로 확인했는데 정말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잡지 않으면 시기를 좀 빨리 놓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방송 공략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관련한 내용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더 추가적으로 살을 좀 많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 투자 매력도는 더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쇼다운 종목도 살짝 힌트 드렸는데요. 현재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부터 중국과 일본의 우주항공 개발 그리고 미국도 계속된 우주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취매에서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종목 오늘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공략주 나도 궁금하다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세 줄 요약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내일의 쇼다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쇼다운 종목의 힌트도 살짝 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